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의 오지원,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딸 희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이 희엘과 팁은 IQ보다 EQ를 높이는 방법입니다. 아이들과 TV를 끄고 1시간 이상 놀아주기. TV는 처음에는 아이가 이제 4, 5개월 되면 그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보긴 하지만 TV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아이의 감성 발달도 좋고 많이 놀아주고 접촉하고 하면은 아이의 상상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네, 두 번째 육아 팁. 아이와 즐거운 공상놀이를 하세요. 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에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많이 그 책을 많이 읽어줘요. 그 책 읽었던 일,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제 물어봐요. 물어보면 아이가 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상상력이 높아지고 공상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육아 팁. 아빠랑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해주세요. 엄마들이 이제 몇시든 아이들이 너무 할 수 있지만 사회성에 있어서 아빠가 발달을 시켜주는 게 아이들의 정서상 발달도 좋고 그리고 더 효과도 크고요. 그다음에 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비행기 태우기라든가 이제 뭐 이불놀이 아빠가 놀아주는 게 사회성 발달에 훨씬 효과가 높고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를 잘 상의력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건 상의력 있는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IQ보다 EQ가 높아지는 아이가 많이 많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파이팅! 파이팅!